아, 차를 세워놨는데요. 뭔가가, 예. 어떻게 될까요? 어? 아이고! 뭐가 떨어졌어요. 뭐죠? 어우! 뭐가 떨어졌나요? 어우, 깨졌어요. 깨진 게 남은 거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? 깨지고 남은 게 이만큼이에요. 그게 훨씬 더큰게 떨어진 거죠. 와, 저 얼음 덩어리 어디서 떨어졌을까요? 여기서 저 보일러 연통. 보일러 연통에서 고드름이 생겨가지고 저 커다랗게 떨어졌습니다. 아, 내차 수리비가 예, 내차 수리비가 그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. 블박차 수리비는 판금 도색할 때한 5, 60만 원 선이고요. 보닛을 교체하더라도 거의 같은 액수가 나온답니다. 그런데 교체하면은 그 이력이 남는 흠이 있고요. 네, 이거요. 그런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아이고, 웃고픈데요. 예. 아, 건물에서 저런 것도 고드름 커다랗게 떨어졌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저 집주인이 다 해줘야죠. 당연히 100% 해줘야죠. 이 고드름 관련된 판례가 그 보일러 연통에 관련된 게 있어요. 예. 일반적으로는 고드름 관련된 판례가 잘 없는데요. 찾기 힘들어요. 근데 저건 뭐, 보일러 연통, 뭐, 보일러 이렇게 또 연결되는데 거기서, 근데서 나오면 안 저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. 네, 저거는 100% 잘못이죠. 100%죠. 네, 건물주가요. 근데 주인께서 몇 년째 전세금도 안 올리고, 예. 아, 지금 전세금 안 올리고요. 그래서 다른, 원래 1년에 조금씩, 2년에 한 번씩 올리던가요? 예. 조금씩 올리잖아요. 근데 전세금도 5년째 안 올리고 계시대요. 아, 그래서 이거 그 주인분이 참 저로서 고마운데요. 묘안 있을까요? 묘안. 예. 제가 그러면 전세금 안 올린 것에 대한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? 그랬더니 여기 빌라인데요. 1억 원의 전세 계시대요. 5년째. 그럼 2년에 5% 올린다 치면은, 2년에 한 5%씩 올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또 5%로 또 올리고, 그거랑 안 올리는 거 계산했으면은 한 지금 5, 60만 원 된다는데요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해보세요. 주인 아저씨한테 가서 아주머니인지 아저씨인지 얘기를 하세요. 이 영상 그대로 보여주시면서요. 이렇게 떨어졌고 이만한 게 이렇게 됐습니다. 차가 지금 한 5, 60만 원 되는데요. 아유, 근데 뭐, 제 차야. 그냥 제가 이렇게 뭐, 판금 도색하면 되긴 되지만, 만약에 여기 사람 지나다 머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. 저 사장님, 저거 좀, 저기, 고드름 안 생기게 좀 치우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. 그럼 사장님이, 아이고, 그 수리비 얼마예요? 그러실 거예요. 그러면, 아유, 무슨 말씀이세요? 아유, 네, 뭐, 아유, 저한테 이렇게 계속 그 전세금도 임대료도 안 올리시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데 아유 그냥 제가 고칠게요. 네, 아유, 그렇게 얘기하면 사장님께서 아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사장 그 주인께서요. 내가 아는 사람이 그이뭐 공업사 뭐 그런 거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내가 고쳐줄게요.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. 또는 아 그래도 되겠어요? 그러시고서 앞으로 5년 동안 또안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. 예, 그래서. 오히려 집주인 그분을 좀 위하는 듯이 위하는 거지 결국 위하는 듯이가 아니라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좀 알려만 드리세요. 내가 한 5, 60만 원 내 돈이 들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, 보름 씨.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?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? 변호사 비용이요. 그렇습니다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.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%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. 변호사님,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. 이런 경우는 아,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
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.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.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. 그럼요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. 제대로 만들어야죠. 1644-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